네, 차태현 씨가 라스 MC 제안받았을 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조진성, 배성우 씨. 아~ 네. 두 분 다 찬성했어요? 반대했어요? 저는 찬성했습니다. 저도 찬성했어요. 네. 근데 어떤 면에서 찬성은? 뭐 100세 시대인데. 애도 셋이 그런데 태어났으면 라스 한번 하는 게 라스 좋지 않겠냐. 100세 시대. 그렇지. 너무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잘 뭐 손해볼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. 네, 그럼요. 즐겁잖아요. 성우 형이 얘기한 건 좀 다른 그 차원이었어요. 개런티가 맞아야 된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태현 형이 깜짝 놀라고 하는 거냐? 아니, 저 진짜 그렇잖아. 개런티 중요한 얘기지, 형. 아, 성우 형은 진짜 저번에 그 드라마 할 때 감독으로 섭외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똑같은 얘기 했어요. 돈이 맞춰야지. 아, 그게 아니고요. 피디인데 돈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? 사실은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출연도 해야 되고, 연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실 연출이라는 것도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. 그리고 연출이라는 건 출연자는 사실은 자기가 촬영하는 시간에 가 있으면 되는 건데 연출이라는 건 처음부터까지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. 이 두목수라는데 어떻게 해. 네, 라디오 스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라디오 스타 너무 재밌게 만날 보는 사람이니까 같이 합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저는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러면? 저는 그 라디오 스타를 봤을 때 사실 저 자리는 규현이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네네네네. 듣고 싶어 하는 질문들이나 네.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네네네. 했는데 거기에 태현 형이 앉는다 그러면 되게 어벤져스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왜냐면 다 대상급의 이 MC들이 앉아 있어서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되게 색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괜찮은 그러니까 보기 드문 그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 태현 씨가 오고 나서 규현이가 연락이 끊겼습니다. 연락해라. 맞는 거 그래요. 예. 아니.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수찬 엄마 얘기 들은 거 아니야 결국은. 수찬이 엄마는 하지 말라고. 말리는 얘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. 네. 촬영 진짜 하던 촬영 들어가면 스케줄을 빼야 되니까 또 고정적인 스케줄. 아예 소일은 빠져야 되잖아. 그렇죠. 이제 드라마 처음에 얘기할 때도 드라마 하면은.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좀 다른 분을 대체도 할 수 있다 했더니 거짓말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.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우리가 또 생계를 또 꾸려가는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따박따박 나오는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. 네,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예요. 네. 뭐 가수 뭐 이런 분들 네, 진짜 이거 아드비예요. 네, 정말로 그래서 잘한 거예요. 아, 내가 봤을 때. 고맙습니다. 이걸로 셋째 키운다고 생각하시고. 생겨 걱정 안 해도 돼. 일단 아예 모르는 거예요. 넘어섰어.